인천현대제철의 이민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지난 경기에 또 부상이 있었잖아요. 자, 지금 몸 상태 어떤지 팬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가지고 빠르게 복귀해서 팀에 합류해서 네, 훈련하고 있었어요. 네, 임나 선수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또 홍보 시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홍보요? 헤이미나 채널인데 여자 축구를 좀 알리고자 시작을 제가 먼저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가지고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선수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자, 그렇다면 앞선 질문에 이어서 유튜브란 이민아에게 무엇인가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유튜브란요? 네. 일단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. 이제 여자 축구 중계도 이렇게 유튜브로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좀 여자 축구를 좀 알리고 싶어서 네, 아까도 했는 말인데 좀 시작한 건데 네, 그냥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많이 봐달라고 하고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선수로서 또 나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또 팬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수로서요? 선수로서 더불어 나아가 어떤 삶까지 살고 싶은지 네, 큰 그림까지. 선수로서는 항상 이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것과 부상 없이 부상 없고 기복 없이 이제 팀에 도움이 되고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 거고 뭐 삶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축구를 좀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요. 네. 네, 좋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현대제철의 이민아 선수였습니다.